경기 지나가자면 한참 걸려. 저 뒤에도 안 된다. 어? 저 뒤에도 안 돼요? 아... 집을 알아볼 때는 내가 풀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 선배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만난 선배님은 마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마니TV님은 경북 예천으로 귀촌해서 살고 계시고 귀촌 10년차이십니다. 귀촌하셔서 소소한 시골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귀촌 선배님이자 구독자 6만명을 넘기신 유튜브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마니TV님을 만나서 귀농귀촌을 하게 된 계기와 귀농귀촌을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호호! 구독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딱 10년 차죠. 인천에서 20년 정도 넘게 살았고 고향이 여기고. 부모님 계실 때 오신 그쵸? 거예요? 아. 엄마가 살아 계셨고 내려올 때는 엄마하고 혼자 계셨고 귀가 잘 안 들렸고 전화를 해도 못 받고 막내래요! 그러면 막내 없는데요! 이러고 그러면 귀농귀촌 이거 딱 마음먹기 전에 부모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귀농귀촌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아 일단은 뭐 엄마 영향도 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딸하고 둘이 살면서 시골 가서 살게 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고민은 많았어요. 나는 고향인데도 내려오려면 고민이 많았는데 생판 없는 곳을 귀촌이나 귀농한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이 그렇군요. 많겠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특히나 지인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시골에 아는 사람 아무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런 분들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인이 돼주겠다 이거지. 예천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오신다 그러면 그러면 혹시나 예천 말고 다른 쪽에 찾는 분들은 지인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죠. 정말요? 늘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젊어서 힘 있을 때 가든가 늙어서 돈을 많이 가져가든가. 그러면 그전에 직장 다니신 거예요? 인천에서는? 직장을 20년 넘게 다녔고. 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처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와서는 제가 여기 시골에 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노가다띠였지. 지금은 제가 직장으로 다니고 있지만 발전소를 지금 우리나라에 7개가 있고요. 3개를 더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가다를 뛸 수가 있었죠. 아니었으면 남의 동네 들릴 반일 하러 다녔을 텐데. 안녕하세요. 식사를 가세요. 안녕하세요. 멋있으시다. 멋쟁이 할매지. 그러니까. 제가 엄마같이 따르는 분입니다. 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 저보다 나이 거의 아들같이 돼서 아~ 매년 김장할 때 되면은 통갖고라 그래가지고서 아~ 두 통 가득가득 담아주고 그래. 시골에 그런 게 좋지. 네, 고마운 분이죠. 노가다라는 걸 처음에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난 진짜 난 드라마에서만 봤지 그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 한 달 정도는 진짜 퇴근하고 와서 바로 뻗어 잤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뻗어 잤어. 그것도 좀 지나니까 몸에 배잖아. 끝나고 술 먹자 그러면 술도 먹으러 댕기고 놀러도 댕기고 그렇게 익숙해졌죠. 초창기에 정착하실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정착을 하신 거구나. 동네 돈은 벌어야 되고 그렇죠. 뭐 여기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노가다만 뛰었지. 그리고 이제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보안팀 직원들을 뽑을 때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운 좋게 취직이 됐죠. 아 그러면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네, 이제는 아...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거지. 정말 잘된 케이스고 그래서 급여나 복지나 이런 게 더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직장만 다녀도 안정적이긴 해요. 이제 뭐 딸내미도 이제 다 키웠고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 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 그쵸. 진짜 많아지는 거또 시골 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을 보면 10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래서 뭐 어떻게든 조금 도움도 주고 싶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되시니까 더 궁금해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누나 같은 경우도 땅이 얼마건 간에 내가 예상한 돈이 얼추 맞다 싶으면 무조건 살려고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도저히 그 금액 그렇게 사면 뒤통수 맞은 거다라고 해도 모르니까 93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묵으라고 하고 다 운 좋게 저기 집도 얻었지.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내 친구 집 사갖고 마당이 완전 불밭이었는데 싹 정리하고 집 이쁘게 꾸미고 사시는 분 있어요. 그분도 내려와서 잘 정착하고 계시고. 귀농귀촌 하려고 하면 저희도 걱정인 게 저희 귀농귀촌 알아볼 때 막 카페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카페 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 텃세 진짜 심하다. 지방이 그것 때문에 귀농귀촌 하지 마라. 젊어서 뭐하러 거기 가서 텃세 당하고 사냐 이러던데 텃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텃세는 아무리 잘해도 텃세가 심한 동네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진짜 있어. 그런 동네는 들어가면 안 돼. 진짜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그 무슨 집단이라 그래? 같은 성만 사는 동네. 네.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곳들도 세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다 옆집 건너 친척이기 때문에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집을 얻어갖고 1년, 2년 정도 꼭 살아보고 그러면서 주변에 괜찮은 땅이 있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괜찮은지 고르고 정착이 되면 그때 집을 짓든 땅을 사든 하라 이거지. 근데 마음 급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임대보다는 처음부터 집을 사고 싶고 이런 거 맞죠? 욕심이요. 그 시골이라면 생각하는 집이 있어. 막연한 생각. 맞아요. 2층 집에 다락방에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어야 되고 한쪽에 정자가 있고 맞아. 바베큐 그릴이 있어야 되고 조금 넓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못도 하나 있으면 맞아요. 좋겠고 이래. 그렇게 아니, 살고 싶죠.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놀러오면 마당에서 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싶단 말이지. 그렇게 다 갖추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 돈 많은 집들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서 멋있게 지어놓고 그 뒤부터는 손가락 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똑같이 얘기해? 피폐해요. 진짜 피폐해져.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런 거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허름한 데 살아도 돼. 뭐 어때? 준비하는 중인데. 여기 사과밭 하나 사가지고서 사과밭에 컨테이너에서 한 2년 사시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과 건너집 아주 조용한 곳에 나 마을하고도 좀 떨어지고 전망 좋은 곳에 경매 나온 거 1억 5천 주고 사갖고 집 다시 싹 고쳐갖고 사시는 분이 있거든. 나는 그런 케이스가 나는 제일 적당한 케이스라고 봐요. 농사도 지으면서 옆에 컨테이너 주택 조그만 걸로 살다가 경매를 보든 땅을 사든 집을 짓든 그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맞죠. 처음부터 큰돈 투자하면 아유 이 동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털고 나가고 싶어도 투자한 만큼의 반도 못 건집니다. 그때는. 특히나 전환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치. 임자를 만나야 거래가 되기 그치. 때문에 당연하죠. 잘못 지어놓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와이프가 처음에 딱 마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2층 집에 다락방 있고 나는 전원회관 어떤 표본이었어요. 네. 네. 자기만의 로망이 있거든. 맞아.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선택한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내 집을 꾸미지 말자라고 했어요. 난 손님 초대도 하고 싶고. 솔직히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둘만 산다고 가져가면 단층집이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들 남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이 귀농한 게 뭐 돈이 없고 못 살아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뭐 잘 살아서 귀농한 거다. 이거를 너무 보여주려고 사시더라고. 이게 도시에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시면서까지도 그걸 못 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땅이 있고 해서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으셔도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관리비 안 주고 뭐 안 주고 하니까 돈이 좀 적게 들겠지 했는데 웬걸 집을 의리하게 쳐놓으니까 냉난방비부터 유지비가 도시보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통장에서 돈이 자꾸 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뵀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설득을 한 게 편집해서 교주서 쓰자. 어차피 우리 둘이 살고 여생을 보낼 건데 그리고 시골 가면 집 안에 있는 시간보다 아파트에 집 안에 있지만 시골 가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다. 그러면 이 밖을 좀 걱정하자 주변 환경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텃밭 아니면 기본 밭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넓은 잔디밭은 잔디마당은 필요 없어도 텃밭은 꼭 있어야 돼. 텃밭은 네. 뭐라도 심어 먹으려면 밖에 나가면 다 풀이고 다 녹색인데 굳이 뭐하러 시골에 가서까지 잔디를 심어요. 마당 앞에다가 메뚜기가 아닌데 그 새로 지으려면 이제 벽체도 두껍게 해서 난방비를 적게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기존 시골집을 수리를 하려면은 외벽을 새로 돌리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름 보일러였는데 10월부터 4월까지 기름을 뗐는데 기름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화목 보일러를 넣었죠. 1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갖고 기계톱 하나 사갖고 매년 겨울에 산에 나무 하러 가는 거예요. 뭐 운동도 되고 또 나무를 떼면 방이 절절 그렇게 뗄 수가 있어. 기름 보일러를 떼면 못해요. 그쵸. 기름 보일러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심장이 막 쪼여들어요. 돌이 타고 있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화목 보일러를 들였고 좀 지나면은 이제 연탄 보일러로 바꾸려고요. 나무 해대기가 힘들면 연탄 보일러가 나요. 화목 저 기름 보일러보다는 연탄 보일러가 낫고. 3층 집을 궁궐 같이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네. 겨울에 놀러 가봤어. 갔더니 거실에 전기장판 켜고 이불 돌돌 마고 테레 보고 있더라고 가족이. 그래서 아니 집은 궁궐인데 이 뭔 짓이냐고 그랬더니 감당이 안 된대 이 난방비가. 그냥 최소한의 난방만 틀어놓고 그렇게 산다 그랬더니 가급적이면 지는 해가 늦게까지 있는 집이 좋아요. 겨울에는. 물론 하루 종일 해가 다 있으면 좋지만 그쵸. 특히나 겨울에는 지는 해가 조금 있어야 이제 난방이 훨씬 나. 여기 같은 경우는 또서부터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산비탈에 있는 집들은 산 능성이가 가리면 바로 해가 져버려요. 그쵸. 특히나 여기는 저쪽에서 해가 떠서 일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동네는 지는 해를 오래 보는 거고 아침 해를 짧게 보지만 이쪽 말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넘어가면 그늘져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겨울 되면 안 녹죠. 길이 안 녹아. 그런 부분을 땅을 살 때는 좀 봐야 돼. 욕심 같아서는 여긴 너무 평지잖아요. 네. 저 뒤에는 너무 산이고 네. 그러면 조금 중간쯤 되는 밭 같은 데 있잖아. 그런 곳을 사서 지으면 딱 좋아요. 마을을 조금 내려다 볼 수도 있어 좋고 길이 가파르지도 않고 그런 곳들이 딱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땅만 있는 것보다는 우선 집 옛날 촌집이라도 있는 걸 선호하는 게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또 건축사기도 많잖아요. 건축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업자를 잘 만난다는 그러니까, 게 업자. 쉽지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심지어 저희가 또 주변에 지인 분 중에 한 분이 집을 이제 비싸게 지으셨는데 집에서 물이 새요. 물이 그냥 벽지에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요 콸콸콸. 그럼 어디 배관이 터진 거네. 이제 건축 주택인데 배관이 터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스며드는데 그쪽으로 이제 물길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수맥은 물길을 안 받구나. 네,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전원주택의 위에 독발을 덮어서 살고 계세요. 그분하고 지금 법정 분쟁 중이에요. 3년째. 분쟁 소송 중인데 아직도. 저희가 또 그걸 봤네.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그 밑으로 물 흐르면요 답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집을 지을 때 그나마 한 1m 정도 기초를 띄워요 바닥에서. 네. 그리고 집을 짓고 계단을 놓기 때문에 요즘 짓는 건 덜한데 옛날 집들은 그냥 바닥에 시멘트 발라서 지었단 말이야. 제가 사는 집이 그래요. 지금 50년 됐는데 집 뒤안이 늘 축축해. 그래갖고 집 리모델링 할 때 파봤더니만 그 비닐루가 돌 사이에 탁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뽑았더니 새마을 운동 뭐 이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전에 박아놨던 비닐루란 얘기야. 그 밑에 빼든지 돌 사이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 그게 우리 집 사이로 계속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살아야 돼.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차라리 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하고 땅보다는 집 있는 곳을 더 보고 있거든요. 집을 괜찮게 잘 지었어야죠. 그 다음에 못 지었다 그래도 허물고 지으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상수도 들어와 있고 그쵸. 전기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건 들어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있는 게 낫지. 있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하수 새로 하고 정화조 새로 묶고 뭐 연결 전기 새로 하고 그럼요. 그것만 1,000만 원 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다 제가 했잖아요. 맞아요. 정화조도 내가 묶고 삽으로 파가지고 집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요, 집 수리할 때.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는 집이 기와가 다 깨져갖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보일러는 그나마 기름 보일러가 있었지만 그래갖고 제가 다 허물었어요. 앞에 건조기 다 허물고 외양간 다 허물고 정화조 기계가 못 들어가서 삽으로 파가지고서 내가 정화조 묶고 지붕도 기와 강판을 제천에 이틀 1박 2일 교육받으러 가가지고서 배워갖고 그 공장에 뛰어갖고 내가 지붕 다 이고 내부만큼은 벽을 허물어가지고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업자를 불러갖고 했죠. 그럼 어느 정도 드셨어요 비용? 업자 불러갖고 처음 시작은 2천만 원이었는데 총공사비 3,500만 원. 거의 두 배네.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집을 알아봐라, 땅을 알아봐라 해주고 싶은 말씀. 워낙 부동산 채널이 많아요. 그쵸. 시골에 땅, 그쵸. 집 내놓는 집이
제가 요 위에 아는 형님 집을 2,500에 지상권 주택이라고 내놓은 집이 있었어요. 네. 부동산에서 다음날 전화가 와요. 이 형님한테로. 자기네도 팔아줄게요. 그러면서 사장님 손에 2,500만 드려 지에게 해주면 되지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형님은 그렇지요 뭐 이랬단 말이야. 그분이 부동산 사이트에 바로 올린 거는 2,800 올렸어. 2,800 올리고 300은 자기가 먹겠다는 그치. 거지. 이 주인한테 2,500만 주면 되고. 그쵸.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는 부동산보다는 저는 늘 그래요. 발품 파는 게 최고다. 발품 팔아서 마을 할매들 이런 종류 얼마 좋아 회관 앞에. 그쵸. 그러면은 꼭 모여서 노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몇 마디 섞다 보면 아 누구네 집 비었다더라 그거 판다던데 이 얘기 나와. 그 동네 가서 한번 갔는데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또 가보더라도 맞아. 거기서 시간 때릴 필요 없거든. 맞아. 없다 그러면 빨리 다른 동네 가는 거야.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분명히 좋은 데 걸립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이 되는 거지. 제 영상에 또 있어요. 1년에 100만 원에 20만 원 세를 내는 집. 그 집도 마을 회관에서 그 집 노인네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안 산다더라 세준대 이래가지고서 바로 얘기해서 그 아들도 그냥 놀리느니 관리는 해주세요. 그냥 20만 원만 받을게요. 이래갖고 20만 원 내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텃밭 뒤에 놀지 앞에 감나무 있지 얼마 좋아. 집도 나름 깨끗하고 그런 집들 1년에 20만 원은 사실 너무 좋은 케이스고 연세 집을 보통 구하면은 70에서 100만 원 남짓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100만 원 정도 되면 좋은 집이고 매매도 주인들이 직접 팔면 동네 주변 시세를 생각을 하고 팔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값을 못 받아요. 요 위에 그 아까 지상권 주택 2,500 한 그 집도 마을 땅이에요. 안 사도 돼. 1년에 3만 10만 원 내면 돼. 근데 지상권 주택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약간 꺼리는 그거는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땅의 주인이 뭐 그 마을의 학교다. 그 마을 땅이다. 그 다음에 군의 땅이다. 이런 건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종가 땅이다 이런 그렇지. 거는... 마을의 누구네 땅이다. 이러면 그 땅 주인하고 분쟁이 나면 그쵸. 피곤해져요. 그렇죠. 땅 임대료를 그 시세에 20%인가까지 매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비싸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야 돼. 그러니까는 어렵죠. 지상권 주택은 그런 게 어려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지상권 주택이에요. 저는 땅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살던 집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냥 아이고 그 형님 내가 그 밭에 집 좀 지어 살게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집을 지어줬다고 그냥 집을 지어줘. 그리고 그 밭에서 1년 동안 나오는 그 농작물의 수확량 네. 그거를 세로 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세를 꾸준히 유지를 해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물론 그거를 저까지도 받고 있어. 근데 제 다음 세대까지는 못 넘어가겠지. 왜냐하면 그 땅 주인들도 나하고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냥 부모들 하던 거 그대로 연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렵죠. 그러면 그 귀농귀촌 하실 때 네. 좀 바로 들어오시고 나서 조금 준비를 나름대로 했어도 아 이런 거 좀 부족하다 좀 이런 거 좀 좀 더 하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도시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귀농 무슨 교육 이수 100시간 하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 받든 뭐 하든 받아놓으면 일단 좋아요. 시골에 와서 받으려면은 한 1년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됐든지 뭐 주말 강좌가 됐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고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농업인 등록이 300평이란 말이에요. 300평을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를 하는 게 좋아요. 사기가 힘들면 나는 농업인 등록을 했어요. 그때 딸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인 장학금을 쭉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하면 할수록 있어요. 모르면 못 받지만 그래서 농업인 등록을 하는 게 일단 좋고 무조건 좋고 그래서 내려올 때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하면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 땅이 있어서 부모들이 농사 짓는 거를 물려받으면서 내려오면은 그게 최고 안전빵이고 맨땅에 내가 온다고 하면 무슨 농사를 지을지 어디를 임대를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와서 알아보려면 알아보는 시간만큼 시간이 그만큼 뒤로 빠져요. 그렇죠.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도 이어 받고 그럼요, 그런 그럼요. 어떤 지원들을 다 받을 해놓고. 수 있는지 미리 네. 미리 알아보고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딱 내려왔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놔야지 연고가 있는 사람도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면서 준비를 하려면은 1년 촉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왕 내려올 거면 11월, 12월쯤에 내려와서 네. 1월쯤에 네. 농촌 기술소, 농업 기술소 이런 데서 맞아, 맞아. 그 기농인 교육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등록해서 바로 교육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사과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과반에 들어서 사과 농사를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1년 과정 수료기 때문에 그 1월이 넘어가면 다음 해에나 접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은 또 날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쯤에 와서 내년에 교육할 수 있는 곳을 등록을 쫙 해갖고 교육을 쭉 받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받아놓으면 그렇게 이수를 한 뒤에 그 귀농자들끼리 또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귀농자들 지원 정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뽑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정말 많이 뽑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동네 그냥 이웃한테 농사 배우는 것보다도 네. 그분들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지원 정책도 많고 그리고 땅도 농촌 기술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하는 농지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네. 농지은행 통해서 네. 땅을 임대를 하거나 사거나 네. 이러면 네. 눈탱이 맞을 일도 없고 농지은행은 유용한 것 같다. 농지은행은 예전에는 그냥 내가 농사 못 지면 옆집에 세를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농지은행에 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농지은행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받아 신청을 받아갖고 1년에 세를 얼마를 떼고 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도지를 50만 원이다 그러면 땅주인은 50만 원 내고 나는 50만 원 받고 농지은행에 등록을 하고 그럼 농지은행에다가 50만 원을 내면 농지은행에서는 자기네 적정 수수료를 떼고 땅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해요. 그런 정책을 일단 잘 알아놔야 내가 뽑아 먹을 게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거든. 그러려면 귀농인 등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사과반이든 뭐 배추반이든 무슨 반이든 많아.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산물은 거의 다 해요. 그런 데서 농업기술센터 뭐 농사도 지을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시골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사 안 짓고 그런 사람들 노후 준비 안 하고 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어서 힘쓸 때 오든가 늙어서 돈 많이 갖고 오든가 반대로 젊은데 돈이 많아 그럼 누가 시골 와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늙어서 돈이 없는데 시골을 왔어 그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야. 마을 해관에 가서 뒷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심이나 주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다시 집에 와서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생활이 궁핍해져요. 정말 안 좋아. 용돈 빵빵 주는 자식들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것도 아니면 힘들지. 저 같은 경우도 정년이 지금 60이면 그때쯤 되면 65세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가능할 때까지 저는 다닐 거예요. 웬만한 핍박과 어려움이 나한테 닥친다 해도 나는 회사를 때려칠 마음은 없어. 절대.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만약에 뭐 수입원이 없으면 연금 받고 살고 소일거리로 저렇게 슈퍼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한 달에 귀농 말고 귀촌을 했을 때 자기가 뭐 농사를 안 짓고 시골살이만 하겠다. 네. 일단은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정도 생존하는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쓸 거 쓰고 뭐 차 타고 노후도 좀 쉽게 생각하시면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에서 사는 거와 시골에서 사는 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요. 차 할부금, 인터넷비, 핸드폰비 그다음에 뭐 난방비. 난방비는 시골이 더 들면 덜 들었지? 덜 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또 자기 개인적인 보험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다 들어가요. 똑같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덜 들어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동네 나가서 술 먹고 노래방비 가고 2차 가고 이 돈만 덜 들지. 외식비만. 부재료비도 많이 덜 들 것 같지만 실제로 덜 드는 건 깻잎, 상추, 고추, 콩 이런 것만 덜 들어요. 밭에다가 삼겹살 심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삼겹살도 사 먹어야 돼. 쌈장 어차피 사 먹어야 돼. 다 사 먹어요. 덜 드는 건 이런 부식비. 시골에서 살면 도시만큼 사실 술 먹으러 나가는 횟수는 적어요.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여기서 읍내까지 나가서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와요. 대리비가 3만 원이야. 못 나가지. 술값보다 대리비가 더 들 수도 그쵸. 있고 친구네 집 마당에 모여서 슈퍼에서 술 사갖고 정육점에서 소고기 사갖고 고기 사 그리고 마당에서 구워 먹는 게 보편적이죠. 밖으로 안 다녀요. 도시하고 생활비가 크게 많이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시골 산다고 돈 적게 들 거다 절대 오산입니다.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물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의 아홉 분들은 당연히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뭐 그런 분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 뭐가 적게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쌀값이 안 들어요. 근데 시골 와서 사는 사람이 쌀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쌀 사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김치 사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도시 사는 사람들이 막연히 시골집에 가면 당연히 김장김치 그득이 있고 창고에 가면 쌀이 그득이 있고 뭐 된장, 고추장, 장독대에 보면 그득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기는 누가 채워놓는데 내가 사서 채워놓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지. 시골 할머니집 가면 그런 게 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쵸, 그쵸. 그거는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채워놨으니까 있는 거고요. 내가 가서 살려면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다 라는 거는 아까 말 그대로 유흥비, 외식비 이것만 적게 들지. 그리고 여행을 좀 적게 가니까 여행으로는 사실 여기서도 여행 가면 똑같아요. 인천에 있을 때 강릉 앞바다 놀러를 가나 여기서 강릉 앞바다 놀러 가나 돈 드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살면 가급적이 좀 덜 가게 돼요. 그쵸, 자연을 맨날 네. 보니까 내과에 발 담그고 놀려면 그냥 마을 앞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인천에서 살 때는 내과에 발 담그려면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강원도를 가든 경기도를 가든 그쵸. 그런 거는 덜 들죠. 여기서는 내과 가려면 덜 앞에 가면 되고 그런 부분 덜 들지. 그 대신에 도시는 아파트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그거만큼 난방비 때문에 시골은? 네. 네. 시골은 난방비가 겨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1년 내내 내잖아요. 그렇죠. 난방비는 별도로 겨울에 또 내고 네. 시골은 관리비는 안 들지만 난방비가 겨울에 밀집되어 있는 거지. 여름에 에어컨비는 사실 나는 틀고 살아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에어컨비는 적게 드는데 겨울에 난방비는 많이 듭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겨울을 좀 더 많이 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겨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12월 넘어야 이제 보일러 돌리기 시작하고 이런데 시골은 뭐 9월 말, 10월 말 되면 9월 말쯤 특히나 밤에 씻을 때는 찬물로 못 씻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씻을 때마다 급탕을 눌러야 돼. 제가 화목보일러인데 씻을 때마다 불을 뗄 수 없잖아요. 그쵸. 불 떼서 물 끓이려면 시간 많이 걸려.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급탕을 누른단 말이야. 시골에 고향집에 정착하셔서 직장도 다니시고 네. 농사도 조금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유튜버시잖아요. 네. 6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버시잖아요. 그러면 6만 명 넘으셨죠. 턱걸이했어. 정착해서 유튜버를 시작할 때 계기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정착 시골에 정착해서 유튜버를 하는 게 좋을지 나는 조금 추천한다. 아니면 아 이거 좀 뭐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거는 저는 카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밴드를 오랫동안 했었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음악 방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신청 듣고 네. 멘트 해주고 신청곡 들어주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목소리만 나가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야.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갖고 내가 딸내미하고 상의를 좀 했지. 네. 그랬더니 그거 아실 거면 댓글 다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 처음. 그랬다가 아까 말했듯이 화목보일러 영상에서 그 댓글 보고 내 이 유리 멘탈이 다 깨져가지고서 내가 정말 유튜브 그만둘라 그랬었어. 그래도 나름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 사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 또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거 이런 거가 재밌어요. 최근에 또 뒷광고 사태 막 터졌잖아요. 그렇죠. 광고 아닌 척. 네. 뭐 그런 거 고민할 정도면 행복하신 분들이고. 그렇게요? 네. 귀농 하시는 분들, 귀촌 하시는 분들 유튜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보면 찬성이긴 해요. 그거를 삶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가 맞지. 앞으로는? 시골 유튜버 컨셉으로 한다면서 시골로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골에서 살면서 오로지 시골살이 하는 거를 컨셉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해. 유튜버를 위해? 모험이죠. 그리고 저는 무모한 거라고 봐.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쵸. 그러면은 내용이 자꾸 산으로 가요. 오버하게 되고 주작? 네. 네. 내과에서 막 상어를 잡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 누가 봐도 그 저런 거 있어. 산돼지 잡는 영상들도 많아요. 네. 옆 포수들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찍는 거는 사실 괜찮아. 네. 오바를 하게 되면
직접 잡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돼지한테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위험해.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산 속에 이렇게 막 통나무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힘들게 찍다가 나무가 이렇게 자기한테로 쓰러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오바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골살이의 유튜버가 삶의 그냥 일부를 담는다는 선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거를 갖고 뭔가를 하겠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 자기 사는 집을 끝끝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비밀이라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불편해서 못 알려준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거를 꽁꽁 감추면서 어떤 자기 얘기하는 거 나는 솔직히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얼굴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보면 돼. 요리를 한다 그러면 요리하는 것만 보면 되고 시골 가고 개구리 잡고 논다 이런 영상 있으면 얼굴은 절대 안 나와. 나와도 요 목까지만 얼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무 깊이 알려고 들고 스토커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있구나.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자기 사는 거를 비밀에 붙이는 것도. 그래서 시골 유튜브라는 게 옆집에 농사 짓는 거, 뭐 앞집에 농사 짓는 자기 농사 짓는 거, 시골에 사는 거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도 자기 삶을 보여줘야죠. 맞아요. 그런 게 제일 무난한 거지. 유튜브로 수익만 낸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처음에는 유튜브를 살면서 재미로 시작을 하는 거는 나는 좋다고 봐요. 완해님도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기획 적용을 갖고 몇 번 찍고 나서 안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쳐서 안 맞아요, 하게 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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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거를 오랫동안 재미로 찍으면 오래 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달그락TV께서 안동으로 이제 집을 사서 네. 뭐 이제 준비를 시작을 네, 하셨어? 네, 네, 그러면 내가 또 가서 찍는 거야. 맞아요, 아, 이런 맞아요, 집으로 맞아요. 얼마 들었고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됐고 맞아. 나중에 수리를 하면 이런 집이 이 정도 들었고 맞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고 귀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려고는 갈 수 있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마을 발전 기금 있는지?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걸 나는 귀농 귀촌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한다는 말부터도 나는 사실 좀 생소했고. 아, 정말요? 그거를 어디는 대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대요. 예. 네. 뭐 그런데 그게 많대요 생각보다. 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예. 네. 방송에 나오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네들의 논리는 나도 영상을 보니까 마을에 길 닦고 수도 넣는데 공동 그 집에 10집이 살기니까 100만원씩 내갖고 1000만원 들어서 했다. 그 다음에 이 집이 사람이 나갔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100만원 우리가 다시 들어오니까 내라 뭐 이런 개념이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수도가 없었을 때는 저 집이 50만원짜리던 집이 수도 넣고 도로 닦이고 나서 100만원 받으면은 집값이 뛴 것도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내고 들어온 거 아니냐. 맞아요. 왜 달라고 그래. 저는 마을 발전기금 얘기하면 마을 회관에 그냥 막걸리 한 박스, 소주 한 박스, 라면 한 박스 이 정도나 넣고 인사처리 한번 하고 이거 넘어가는 거는 나는 전부 다 강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마을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는 이걸 안 내면은 눈총 받고 그러니까요. 막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변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들어가서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장님만 미리 한번 만나봤어도 얘기 그렇죠. 몇 마디만 나눠봤어도 예. 그리고 모든 마을에 돌아가는 거나 현실적인 얘기는요 이장님이 제일 이장님 그 다음에 이장님이 미처 얘기 안 해주는 것들 마을에 할매들 모여있는 거 얘기 다 해줍니다. 다 해요. 이 마을은 어떻고 뒷집은 어떻고 앞집은 어떻고 얘기 다 해줍니다. 그분들하고 쿨피스 하나 사갖고 와서 따라주면서 사는 얘기 한 시간만 하고 가면 아 이 마을에 내가 살만하다 아 이거 못 살겠네 딱 답이 나와요 바로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마을에 할매들하고 얘기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낯선 사람하고 얘기 못해요 시골 오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 맞아. 대부분 열국장 들어오잖아요. 맞아. 네. 네. 마을에 그 마을 안에 들어와서 옆 마을 옆집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거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 돼. 맞죠. 외딴 곳에서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을과 떨어진 데다 구하면 되고 마을하고 떨어진 데 구하잖아요. 그 주변에 밭이며 산이며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맞아요. 나중에 우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과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 그리고 뭐 전기, 수도 다 새로 따야 되고 근데 마을 안에서 딱 했어. 그러면
뒷집이 할머니가 가다가도 말 걸고도 해. 귀찮기도 해.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을 딱 마당에 내 농사인데 내가 의해짓던 마을 사람들이 웬 상관이야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도 이렇게 한마디 거들라고 그래.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고추농사도 너무 잘 지면 안 돼. 병들어 막 죽게도 하고 이러면 뒷집 할매가 이 약도 쳐봐 저 약도 쳐봐 이건 이러면 안 돼 이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약을 치고 나서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면 와 어머니 그 준 약 갖고 치니까 잘 됐다고 해갖고 뭐 예를 들어 뭐 고추전이 됐든지 뭐라도 하나 갖고 딱 주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간쓰니까 다 내줘. 할매들이 요령이에요. 근데 그걸 텃세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힘들어하면 그 말에서 못 살아요. 맞죠. 못 살아. 잘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발전기금도 과도하게 욕을 하면은 사실 안 내야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도 꼭 해주고 싶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챙기고 내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지 남 믿으면 안 된다고. 실제로 이 동네 뭐가 좋은데 마니님 보고서 결정할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네. 난 절대 하지 마라 그래. 내가 만약에 저 집 참 마음에 들잖아요 저기. 네, 네. 저거 내가 사기 해줄게. 그 다음에 저기 지금 고택인데 저거 잠깐만 수리해서 한옥 리모델링 싹 하면 정말 멋집니다 라고 하면 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아.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내가 저 땅주인하고 집 예정할 테니까 송금을 한 500만 줘봐요 해갖고 아 정말 줄 것 같다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내가 입 싹 닦으면 뭐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혹시나 뭐 이렇게 먼저 정착하신 분들한테 정이 들어갖고 친해져갖고 그분 따라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따라 와. 친구네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오는 거는 괜찮아. 네. 근데 친구가 요만큼 땅을 샀어. 나도 그 옆에 사가지고서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살만한 게 아닌 것 같아. 갈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 맞아.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 믿으면 안 됩니다. 그쵸, 절대 그쵸, 안 돼. 그쵸. 그게 바로 사기당하는 첫걸음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식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누구 잘 번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야 맞아요. 이거 사봐. 내가 얼마 벌었어. 그럼 맞아요, 나도 맞아요. 살까. 이래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귀농귀촌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니님 TV도 보고 저희 채널도 보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저는 누구한테든 그 얘기를 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저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삶이 일단 한번 마음이 떴어. 그러면 자꾸 급하게 이쪽을 가게 돼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자꾸 여기는 벌써 마음이 떴어. 뭐 맞아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기도 싫고 막 그래. 하루도 맞아요. 막 가고 싶어. 맞아요. 그런 마음에 쫓겨서 왔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꼭 기존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길게 잡아서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저질러서 맞죠. 딱 털고 와야지. 그렇게 말하면 또 저는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계속 찔러만 보고 간만 보다가는 못한다. 맞아. 결정을 할 때는 저질러야 돼야 된다. 맞아요. 이 말이 서로 상충되기는 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빈집을 보러 전국 팔도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많이 와요.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8군데, 19군데 정도 봤대. 뭐 전라도, 강원도, 뭐 충청도 안 가본 데가 없대. 심지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만 나오면 그 집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대. 아니 쫓아만 다니면 거기가 나오냐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집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냇가가 흘러야 되고 전망이 좋아야 되고 도로와 가까워야 되고 이래. 그런 곳을 찾아서 전국을 다닌다는 거야. 없어요. 그런 곳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러지. 그런 곳 있으면 내가 갑니다. 아니 그리고 막상 그런 집 나타나잖아요. 또 비싸다고 안 가실 거예요. 제 말이. 네. 요 위에. 이유들 다 찾아요. 요 위에 또 친구 땅 내가 하나 영상에 올린 거 있어요. 앞에 냇가가 쫙 흘러요. 도로 바로 옆이야. 나무도 되게 우거져 있어. 그랬더니 도로 넘어가 산이거든요. 네. 산이 멀지 않냐고. 냇가랑 너무 가깝다고 물난리 나면 섞여갖고 어쩌려는 거야 그러면. 그래 어르지.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지형을 딱 잡고 전국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못 저질러요. 그쵸. 그런 집 없습니다. 그쵸.
지역을 딱 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집게 어느 정도 비슷한 곳이 있으면 그곳 주변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알아보면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 딱 저지르면 갈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전국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다닙니다. 평생 몇 년째 다니는 사람 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려면 저는 일단 지역을 먼저 정하라고 하고 싶어. 꼭.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마땅한 집을 찾거나 괜찮은 땅을 알아보든가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지는데 전국에 다녀갖고는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는 저질러줘야 된다. 그거 못 저지르잖아요. 아씨 벌써 팔렸네? 이래야 된다니까. 맞아, 맞아. 그 집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씨 벌써 팔렸네? 그럼 딴 집 알아봐야 돼. 맞아. 이런 상황. 맞아. 그 타이밍을 참 잡기가 어렵죠.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뒤에 저질러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현실이 막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준비가 된 뒤에 저질러야 된다는 거죠. 도망치듯이 도피처럼 가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이나 고향이 있는 곳이면 더 좋고 아예 없으면 뭐 이런 똑같은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곳 이런 곳 주변으로 오시면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새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는 동네 생뚱맞게 내 혼자만 외지인이고 전부 마을의 원주민이다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죠. 외지인들이 좀 들어와서 사는 곳 그런 곳들이 좋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그런 곳이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달그닥TV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선배님들을 만나서 귀농귀촌 정착기를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장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요. 여건상 저희한테는 맞지 않아서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 여러 곳들 중에 가격이 적당하고 놓치기 아까운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곳들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귀농귀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달그닥TV 앞으로 영상들도 꼭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달그닥TV였습니다.